부산 임재범이라 불리는 가수 최준영이 개그맨 김영민과 손을 잡고 신곡 아파요를 발표했습니다. 아파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한 곡인데요. 뭐 사랑하고 헤어짐에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노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개그맨 김영민이 4O'Clock이라는 예명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렸을 때 배우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개그맨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인지 네. 처음에 많이 좀 낯설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담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아이고, 야 이거 이 타이밍에 참 어려운 질문이네. 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 곡을 창작을 하는데요. 예. 네. 김영민은 오는 23일 공연장에서 만난 자신의 팬과 100년 가약을 맺을 예정인데요. 예비 신부와의 인연을 만들어준 공연장은 김영민이 대표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 개그 공연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와, 네, 네. 최고의 티켓 파워, 네, 끊임없는 은행 부산 윤영빈 소극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준영은 가수 활동과 더불어 후배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신용음악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네, 뭐 수강생들도 되게 많고요. 실력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윈윈 전략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최준영과 김영민. 예, 최준영 아파요가 나왔습니다. 예, 앨범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 아파요 안 들어주시면 저도 아파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